제일 먼저 오는 거는 몰라. 얘는 어렸을 때부터 신이 왔던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신을 저를 보면은 항상 우리가 저도 트로트는 잘 보는데 얘 보면 앞에 꼭 할매가 서 있더라고. 앉아 있더라고. 무당이라고? 응? 근데 뭐 알려진 건 솔직히 없는데 몰라. 이렇게 단지 모셔놓고 빌든지 아니면 진짜 조그맣게 남들 무당들은 다 무당들도 그렇고 이 선인 씨 사주는 원래 신사주란 말이야. 신사주. 원래 무당이 돼서 꽃이 피라는 사주인데 그거를 지금 원래 그러니까 장구의 신이라고 하잖아 보면. 그걸 풀고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주는 올해는 모르겠어. 신이 자꾸 띄워준다는 사주인데 근데 신한테 뭔가는 자기가 굴복하고 움직여줘야 올해 이 사주가 신이 한 번을 자기를 소원을 이뤄준다 하거든. 고생 마냥 우리가 볼때 보면 남몰래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. 여기도 보면 어렸을 때도 고생도 많았고 남들은 어쨌든 보면 장도백이잖아. 장도백이 사주. 근데 올해 몰라 신이 이 사람을 한 번은 기회는 준다 하지만 자꾸 신이 데려간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. 움직여진다 신한테. 올해는 신이 한번 네 소원 이뤄준마 그러는 거 보면은 그래도 자기가 지금 어쨌든 여기 지금 방송국에서 나와서 지금 어쨌든 경연하는데 근데 자꾸 몰라 그 신을 거역하지 말라 자꾸 그래. 거역하지 말고 올해는 자꾸 소원 이뤄준다고 하고 자기가 뭔가 내기 이루려고 나왔단 말이야 보면. 그랬으니까 신이 움직여 주는 것 같아 보면. 근데 몰라 여기만 보면 가슴이 애리고 몰라 할매가 울어 보면. 그러니까 올해 신령님한테 잘 뭔가를 대우하고 움직여 놓으면 좋은 일이 있다는 소리가 있어.